22일 요미우리 서울 지국장이 코로나19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국민을 현혹시키는 청소년 선거운동이라고 칼럼에 기고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 서울 지국장 도요우라 준이치는 이 칼럼에서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국민을 현혹시키는 총선용 선거운동이라고 비난했으며 문재인 정권이 총선에서 패하면 남은 임기 2년은 레임덕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총선에서 패배하기를 기원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사가 어떤 신문사입니까? 일본 극우 정부 아베 신조 총리와 끈끈한 유착관계를 맺고 있는 신문사 아닙니까? 요미우리 신문이 한국 정부를 비난한 것은 일본 아베 정부가 한국 정부를 비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명백한 총선 개입이며 내정 간섭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지난달 11일에도 한일 관계를 이태롭게 하는 문 대통령의 행동 배경을 검증한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난했었습니다. 이런 칼럼을 게재한 이유는 일본의 말 잘 듣는 정부를 세우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들이 왜 이러한 기사를 냈을까요? 일본의 자위대 행사에도 참여하고 지소미아 파괴를 반대하며 단식을 하는 등 노골적으로 친일을 하는 정당이 한국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친일 정당이 정권을 잡을 수 있도록 일본의 극우 세력들이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친일 정당이 청산되지 못해 겪어야 했던 쓰라린 과거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고 이번 4월 15일 총선에서 친일 청산을 해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총선은 한일전입니다. 이번 총선은 한일전임이 도요우라 준이치 국장의 발언에서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총선 개입 요미우리는 이 땅을 떠나라! 떠나라! 총선은 한일전 친일 국회의원 가려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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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려내자!